과거에는 어미가 보통 용언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통사론에 들어가 있거나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공법 통에도 그렇지만은 어미를 어디서 같이 다뤄요? 조사하고 묶어서 다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저가 이 7차 문법 체계에서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 용언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들여서 용언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들이면 용언에서는 이제 이것을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간과 어미라고. 그래서 이제 어간과 어미란 용어는 오로지 어디서만 쓰이는 용어예요? 오로지 용언. 왜 그러냐면 용언만 굴절되니까. 그죠? 용언만 굴절돼. 그래서 굴절되는 게 하나 더 있죠. 예, 조사에서도 서술격 조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세에서는 이 조사가 형태를 바뀌어요. 그죠? 형태가 바뀌니까 그런 걸 뭐라고 했냐면 중세에는 고경이라고 했어요. 고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냐면 조사는 고경. 그 다음에 용어는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요게 지워져 버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조사는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조사는 괜히 지웠네. 조사는 뭐예요? 예, 어근입니다. 어근이에요. 얘는 뭐죠? 얘는 접사야. 굴절 접사. 스스로 형태를 바꾸는 굴절 접사. 무슨 말인지 감춰 뺐어요? 단어 형성에서 놓고 보면은 쟤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접사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조사는 접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조사와 용언의 관계를 이제 분리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조사는 왜 어근인데 어미는 그럼 뭐냐? 어미는 접사다. 그래서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미는 뭐냐? 그럼 어미라는 것은 원래 어떤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변하는 부분이 있고 안 변하는 부분이 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변하는 부분은 꼬리 밑자 써가지고 어미. 근데 어미에서 다시 요 중간에 하나 더 붙어요. 그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하면 교차거적이다 얘기하죠. 우리말은 이렇게 교착은 이거예요. 그죠?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고리가 있고 얘가 고리 되니 둘이 와서 철컹. 고리에서 철컹. 그럼 얘를 다 떼어다가 또 하나 집어서 철컹 철컹 묶을 수 있어 없어? 묶을 수 있죠. 이걸 또 그냥 다른 말로 참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성격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말에 또 다른 어미가 하나 더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말 앞에 온다 해가지고 먼저 선자 써가지고 무슨 어미라고 그래? 선어말 어미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옛날에 이거 참 말이 많았지만 지금 뭐 이거 갖고 따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어미에는 이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어미는 접사로 보기 때문에 품사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사는 품사죠. 이거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조사와 옛날엔 굴절론에서 조사와 이제 접사 관계에서 이제 어미를 같이 묶어놓고 이제 굴절 접사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고경과 활용으로 보고. 근데 이게 깨지면서 지금은 이제 굴절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옛날 책들 보면 굴절 접사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냥 어간과 어미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라고? 품사론에서 쓰는 게 아니야. 예, 굴절론에서 쓰는 거예요. 오로지 용언에서만 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어미라는 용어가 나오면 되게 당혹스럽지만 어미는 품사가 아니다. 왜? 단어가 아니니까. 그죠? 뭘로 보자? 조어법으로 보면 접사로 보자. 근데 형태가 막 바뀌죠? 지가 굴절. 굴절이 뭐야? 바뀐다는 거잖아. 에, 그죠? 영어는 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굴절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접사? 굴절 접사. 그럼 우리가 이제 단어를 형성하는 접사는 무슨 접사? 파생 접사. 그래서 접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미는 접사예요. 굳이 말하면.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어간에 붙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간은 다시 어근으로 나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또 접사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 그죠? 그죠? 그리고 어근은 뭐야? 어근은. 어근은 밥 하나밖에 없어. 그죠? 얘가 이제 어근이고. 그죠? 이게 얘를 많이 들은 이유가 이거 잘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얘는 접사. 머리 오니까 접두사.
꼬리에 온다고 해서 접사, 접미사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어간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오로지 활용해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용어로만 남아있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형태론에서는 어미와 관련된 얘기를 굳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용언에서 그냥 같이 해버리지. 근데 왜 조사하고 어미 이렇게 묶었냐? 그것은 이제 조사와 어미의 관계가 유사성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죠. 굴절론에서는. 특히 이제 얘는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간에 붙어가지고 활용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강하지만 조사 같은 경우는 앞에 오는 체언과 분리성이 강하죠.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조사와 어미를 같은 등 위에 놓고 봐더라도 조사가 너무나 분리성이 강하고 어근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니까 얘는 품사로 인정을 하고 어미는 그러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어미는 다시 크게 나누면 어말 어미와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에서 이건 어말 어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선어말 어미는 떼어놓고 얘기하고 어말 어미만 얘기하면 어말 어미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무슨 어미가 있을까? 어말 어미의 대표적인 게. 거기 이제 페이지 135페이지를 보시면 예,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무슨 어미? 종결어미. 그럼 이제 종결어미를 이제 우리가 뭐라면 종결적인 이제 문체라고도 하는데 그 문체를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평서문. 그다음에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 또 뭐였어? 의문문 이렇게 있죠?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게 뭘까? 감탄문의 종결어미가 제일 재밌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임팩트. 알겠죠? 아, 물론 그냥 종결어미가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종결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감탄문과 평서문이 제일 재밌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어미. 자, 연결어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등적이냐, 종속적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이제, 복문이냐, 단문이냐는 얘기니까, 보조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의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예, 순서를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속적 영역이면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앞뒤 문장을 바꾸면 절을 바꾸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서 문제 하나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대등적 연결어미에 비해서 종속적 연결어미는 특이하게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의미가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앞절이 뒷절을 수식해주는 기능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전성어미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가 있죠? 전성어미는 이제 성격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문법 체계에서 가장 핫한 문제놈은 뭐예요? 문제어는? 바로 부사형어미입니다. 이게 7차부터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보자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얘를요, 가장 보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완전히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얘를 다 내고 싶을 때, 무슨 말 알겠어요? 얘를 다 내고 싶을 때, 출제자가 제일로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다 내고 싶을 때, 저거 다 내고 싶을 때, 뭘까? 개야, 개. 개. 이 개가 아니라, 그죠? 네, 개. 개라는 게 있어요, 개. 그래, 안 그래요? 자, 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끊어져 있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개나리가 곱게 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복무니까 단무니까? 복무냐, 단무냐?
단문이죠? 단문이면 얘가 이제 주어. 얘는 서술어. 그러면 서술어의 자리에서 주어 말고 요구하는 바는 목적어이거나 부사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목적어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뭘까? 부사인 것 같네요. 자, 원래 곱다는 부사가 아닙니다. 그죠? 부사가 아니죠? 품사가? 근데 이게 품사를 바꾸면서, 성격을 바꿔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예? 이런 걸 부사형험이라고 그래요? 예? 접사라고 하죠, 접사. 우리의 이제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휘를 형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합성어와 파생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로 보면 돼요? 원래 곱다는 부사가 아닌데, 부사처럼 바뀌어진 지배지 접사. 그러니까 이제 부사와 전민사가 붙었다. 이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이도 마찬가지죠? 없이에서 이도 마찬가지로 부사와 접사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개나리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그럼 빛깔이 곱다. 절이 돼 형성되죠? 얘 서술적 기능이 있어 없어? 아까도 관형어에서 서술어 기능이 있으면 절로 보고, 서술어의 기능이 없으면 구로 보겠다고 했죠. 그럼 얘는 절로 보면 되겠네. 그럼 부사 절로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곱게 피었다. 개다리가 피었는데 곱게 피었다. 그럼 부사절 들어가는 거니까 부사형 어미로 보면 됩니다. 그죠? 바깥이 잘 보이게 창문이 활짝 열어라. 창문을 활짝 열어라. 바깥이 잘 보이게. 그럼 뭐 가능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도치법. 도치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서 얘가 이게 목적이죠. 목적. 목적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죠. 수행하라고 하는 거죠. 목적과 수행 관계가 성립되니까 이건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여기까지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여기 끊어버렸을 때 그럼 먹게 하다. 그럼 먹게 하다를 뭐 절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 이제 논의가 있지만은 그냥 먹다와 본용원. 하다는 시도, 트라이를 이제 하여들은 뭐 아니면 시킴을 보여주는 보조용어를 본다면 본용어와 보조용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건 이제 복문이 아니라 단문으로 보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얘를 이제 뭐로 봐? 보조적 연결음으로 보고. 자, 그럼 재밌는 게 네 가지가 다 형태가 같아 달라 다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라는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어미라는 점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였죠. 이걸 어미로 봐버릴까 말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문법 체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라면 다 뭘로 볼 수 있어요? 부사절로 봐버려 다. 얘도 얘를 수식해주고 얘도 얘를 수식해주고 그죠? 얘도 얘를 수식해주고 얘도 얘를 시키냐. 개나리가 곱다, 개나리가 곱게 피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 무엇으로 봐버리자까지 얘기가 나와버린 거야? 부사형미까지 보자고 얘기가 나와버린 거야. 개가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법 체계에서, 그러면 선생님, 부사형어미로 봐야 됩니까? 종속적 연결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논의. 알겠죠? 논의. 자, 논의에서 탐구 넘어가려면, 종속적이냐, 대등적이냐, 연결어미의 기능과, 부사형 어미는 전성 어미로서의 기능이, 그리고 저것은 단어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죠.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그걸 설명해야 탐구. 그죠? 그리고 우선 저것을 인정하려면, 어미라는, 전성 어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술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용언의 서술 기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절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개념 자체가. 통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문이거나 형태일 때는, 아니, 그러니까 단어 경계에서는 어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용언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단어 경계를 갖고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절 경계를 갖고 얘기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전제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접속조사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형태로 이제 통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온다면은 출제자의 의도는 이걸 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단어로 볼 것인가? 아마 그런 식의 뭔가가 전제가 뭔가 깔리지 않겠는가? 그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문제 되는 게 이걸 또 문제 되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끊으면 단어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봐버리면 절이 돼버려요. 절로 보면 어미.
무슨 어미? 부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단어로 보면 없다에 이가 붙은 거니까 부사와 접사가 된 거고. 무슨 말인지 감 잡혔죠? 이거를 뭘로 볼 것이냐? 라고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논이니까.